이 발언을 접수받아서 우리 시민분들에게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발언자는 이 정의당의 부대표신데요.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헌법의 권리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, 철도 노동자를 비롯해서 여전히 파업투쟁 중인 우리 노동자들이 많은데, 우리 노동자 부대표인 이병렬 부대표를 모시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박근혜가 왜 하야야 되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정의당 부대표 이병렬입니다. 우리 진짜 박원석 위원장님 정말 대단하죠? 네. 이런 임무를 어떻게.